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은 다이나믹 포토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대시고 여기 풀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풀기 하시면 이러한 폴더가 나옵니다. 다이나믹 슬라이드 쇼라고 나오죠. 그러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창을 띄우신 다음에 여기 프로쇼 아이콘 있죠? 예, 요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가 되죠. 이거는 집어넣어놓고 이놈만 빼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는 그냥 지우시기 바랍니다. 커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창이 뜨시면 여기 커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해보시고요. 창을 띄우시고 여기 텍스트 레이어 있죠? 네, 이거를 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휴지통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러면 지워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도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그냥 이 뒤에 있는 보도록 할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영상에요. 이 음악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냥 여기는 그대로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영상이 2번을 눌러보시고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창을 띄우시고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되시겠죠. 근데 설정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진이 똑같이 가운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좀 잘라가면서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넣죠? 그러면 사진을 클릭하시고 30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고 줄였는데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30 마이너스 10 설정을 했는데도 사진이 조금 눈이 부시다 싶으시면 여기서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5 정도 하시면 사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진 또 밝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설정은 매수로 해라 이렇게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픽셀 밝기 따라서 설정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OK를 누르시고 2번 슬라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요 2번이 지금 인물이 중앙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넣으실 때도 인물이 중앙에 있는 걸로 넣으시면 좋겠죠. 여기도 30 설정을 해주세요. 30-10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하시면 그냥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시고 네, 괜찮네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4번 슬라이드를 오픈시키셔서 여기도 이미지 클릭하신 다음에 브라우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3번 이미지도 가운데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인물 오픈시키고 가운데 있는 걸로
오픈 시키면 되겠죠? 30. 네, 또 괜찮네요. 네, 보이시죠? 비포 애프터. 네, 이거는 설정한 이미지고요. 여기는 지금 원본 사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꼭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시켜서 이미지가 제대로 가운데 들어갔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진을 뜨면 4번이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누르면 여기 4번도 4번은 가운데서 조금 왼쪽으로 갔죠. 대충 이걸 맞춰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맞춰주시고 하면서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약간 이 사진 중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까요? 자, 이것도 설정을 30-10 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밝으니까 여기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조금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얼굴이 잘리죠. 얼굴이 잘리면 여기 크롭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에디트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내려왔죠. 그러신 다음에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두시고 조금 잘라졌으니까 OK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얼굴 다 알아보겠죠. 자, 여기 3번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를 해주시고 5번이죠 지금. 5번이니까 중앙에 있죠 이미지가. 이걸 하면서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30-10. 사진이 없으면 그 게시판에 이쁜 이미지 게시판에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6번. 6번도 좀 중앙이죠. 해서 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고 네. 됐죠? 8번 요 이미지 클릭하시고 브라우저 왼쪽 가서 클릭하시고 8번을 봅니다. 요 8번 이미지도 중앙에 가 있죠 인물이. 30 네, 이 이미지도 약간 훤하죠.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쭉 스크롤 발로 내려서 조금 까맣게 51 정도 좀 되겠네요. 지금 요 이미지가 위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클릭을 하시고 크롭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고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롭을 눌러주시고 이미지에서 밑에 부분까지 다 나오게 이미지가 좀 너무 잘렸네요. 그냥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 것 같으니까 요런 스타일의 이미지는 인물이 조금 조그맣게 나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됐죠. 크롭해서 눌러주시고 다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물이 조금 잘리면 크롭에서 여러분들 이미지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얼굴이 이렇게 다 중앙에 보이면 되겠죠. 네, 8번이네요. 8번도 거의 다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걸 인물 이미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넣어볼까요? 그래서 조금만 이쪽 부분 잘리니까 일로 더 와야 되니까 왼쪽으로 더 가야 되니까 왼쪽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미지가 좀 더 가운데로 와 있는 중앙으로 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1번에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위로 윗부분이 이 크롭에서 잘랐는데도 조정이 잘 안되시면 다 올릴게요. 어차피 자른 위로 오른 거니까. 이펙트로 오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셔서 1번 조금씩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2번 누르시고 조금 올려주시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슬라이드 10번에도 30-10 눌러보시고 플레이를 시켜보시고 네, 요 이미지는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조금 이 부분만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백그라운드 영상도 어차피 이따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정을 안하고 이미지만 먼저 바꿔주고 있어요. 11번
식으로 30, 30, 마이너스 10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진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와 같이 1번 누르시고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조금만 화면을 어둡게 내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서 이것도 이미지 눌러주시고 브라우저에서 11번 수정을 할게요. 30, 5번째 30, 6번째 마이너스 10. 너무 훤하니까 조금 어둡게 내려주겠습니다. 이미지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면 1번이 지금 클릭이 된 상태니까 조금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대충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 이미지는 움직이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3번 12번이네요. 여기는 13번이죠. 처음에 하나 메인 인트로 영상이 하나 있었으니까 30, 5번째, 30, 6번째,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조금만 여기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는 커트, 마지막 거는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두시고 여기 그냥 텍스트 레이어를 아까 1번 한 거와 같이 휴지통에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버리시고 백그라운드 영상만 그냥 두세요. 인트로 영상만.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1분 20초밖에 안 됩니다. 1분 20초밖에 안 돼요. 때문에 여기를 여기 14번만 놔두시고 13번부터 8번까지 7번까지 7번까지 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이 되시고 쭉 이렇게 마우스를 끊지 마시고 7번까지 오셔서 마우스 놓으시고 아무 곳이나 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를 하시고 여기 15번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패스트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린 다음에 영상 시간대를 좀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플레이만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플레이만 시켜봐서 이미지만 잘리지만 안 하면 오케이. 다음에 16번 브라우저 누르시고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이미지는 또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올려서 해서 맞춰주시고 플레이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지가 잘렸는지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잘랐죠. 그러면 네, 크롭에서 하셔도 되는데 크롭을 푸시고 네, 여기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번 클릭하시고 2번 조금만 움직이게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눌러주시고 2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갈까요? 네, 이렇게 보셔가면서 대충 맞춰서 뭐 몇에 몇을 두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옮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고 이미지만 잘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도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브라우저 누르셔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시겠죠. 플레이 시켜보면 이 이미지도 조금 잘리죠.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1번 클릭돼 있으니까 조금 당겨 주시고 2번 클릭해 주시고 2번을 좀더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간것 같은데. 네, 이 정도. 2번을 좀더 당겨서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을 조금만 안쪽으로 조금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얼굴이 좀 잘리니까 밑으로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영상을 강좌할 때 영상을 받으셨다가 잘안 맞으면 여기 있는 사이즈 보이시죠? 영상으로 그러면 일시 정지 해놓고 요 사이즈대로 맞춰서 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시켜서 또 계속 이어서 강좌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빠르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일시 정지시키면 됩니다. 영상을 정지시키고 또내 프로그램 내 바탕화면에 와서 여기다가 놓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정지를 안 시키면 그냥 넘어가겠죠, 강좌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이 이미지가 중앙에 이렇게 인물이 잘리지 않고 잘 보이면 됩니다. 조금 하긴 하는데 인물은 잘리지 않았으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잘렸네요. 그러면 옮겨주면 되겠죠? 1번을 조금 더 당겨서 눌러주시고 20번 플레이 시켜서 이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번
분리해시켜서 확인해 주시고. 아까도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 자, 다시 옵션 창을 띄우셔서 이백 들어오시고, 네 번째 누르시고, 1번에서 조금 당겨주시고, 2번을 누르시고, 이쪽도 조금 당겨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아까 여기 요 부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냥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이 앞으로 당겨준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2분 2초. 더 넣으셔도 됩니다. 한 30개 정도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3분 때 25개 넣으시면 2분 30초 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비디오 인트로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필터에서 브라우저 노멀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브라우저에서 색상 바꾸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 두 번째로 넘어오셔서 여기도 아까와 같이 30-10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30-10 하시고 필터로 넘어오셔서 두 번째 브라우저 클릭하시고 여기 컬러 쉬프트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멋지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미리 여기에서 그냥 필터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눌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셔서 설정 선명도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여기도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필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두 번째 브라우저 컬러 쉬프트 컬러 쉬프트 눌리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다음에 설정을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입니다. 오케이. 30,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그리고 다시 필터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브라우저 클릭해서 창이 뜨면 컬러 쉬프트 애플리 네,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색상을 각 칸마다 조금씩 틀리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틀려집니다, 조금씩. 여기에서 색상을 좀더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를 30으로 더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거 30으로 해주시면 색상이 더 진해집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컬러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컬러 시프트가. 자, 그리고 이 영, 지금 이 색깔이 바뀌는 게 너무 빠르면, 여기 보시면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컬러 바뀌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색깔이 좋다 싶으시면 굳이 요 필터를 누르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선명도만 좀 올려주시면 돼요. 선명도 설정만 요두 번째 누르시고, 아까 이미지 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30-10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쭉 끝까지 20분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25분까지 또 여기서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5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있는 요 마지막에 있는 거하고 첫 번째 있는 거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쁘게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어넣고 복사해서 패스트 오른쪽 마우스 22번 슬라이드 되시고 오른쪽 마우스 오면은 창이 떠요. 그럼 패스트로 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그리고 항상 플레이를 시켜봐서 이미지가 가운데 들어오게끔 안 맞으면 이펙트나 크로브에서 잘라서 근데 크로브 쫄 자르면 웬만하면 다 맞는데 맞추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이펙트에 들어가셔서 조금씩 이미지를 옮겨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크롭으로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30. 이게 더 선명하고 화질이 더 좋아집니다. 하는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넣으시고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이 없으니까 좀 음악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좀 줄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좌 보신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게시판을 특별회원 게시판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파티클 소스 아니면 이런 동영상 그다음에 어차피 프로젝트 파일은 모든 회원분들에게 강좌와 함께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별 회원분들께는 별도로 게시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동영상 링크 걸어서 그다음에 파티클, 그다음에
다음에 백그라운드 영상, 그 다음에 트랜지션 해서 세 가지 게시판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그 웹하드 산그 구입하는데 후원을 좀 해주신 분들이 워낙 그 조금 뭐랄까 좀 차별을 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은 별도로 제가 또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수 회원님들께 강제를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자료도 다 드립니다. 드릴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뭐 이런 특별한 파티클 소스 백그라운드 영상, 동영상은 우수 회원님들께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파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파일, 트랜지션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드릴 거고요. 단지 이제 파티클 소스 이런 용량이 좀큰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별 회원분들께만 제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회원님들로 등급되신 분들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웹하드 구입하는데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좌 보신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좌의 시와 음악 사이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